안쪽에 장슬기. 자, 박스 안쪽 연결이 됐습니다. 오른쪽 측면 크로스 뒤쪽 갑니다. 머리로 밀어냈고 네넴 박스 안쪽 슈팅 살짝 벗어났습니다. 세종 스포츠 토토를 상대로 좋은 기억에 있었던 네넴의 슈팅. 또 올 시즌 득점이 3개가 있는데요. 앞쪽 공간 이세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. 왼발 잡아두고 자 좋은 찔러줌이 있었습니다.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. 그대로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.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. 자 지금 장면에서도 이세은 선수가 기다려주면서 오버래핑하는 선수를 바라봤거든요. 박스 안쪽에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. 이번에는 장세기 선수가 네넴에게 잘 떨궈줬습니다. 네넴 스피드를 붙여봅니다. 네넴 안쪽 집투 패스 정설빈 슛! 하! 살짝 벗어납니다. 정설빈의 절호의 기회. 자 정설빈 선수와 네넴의 호흡이었는데 조민아 선수가 영리하게 공을 꺼내면서 전개를 해줍니다. 자 속도를 붙일 수 있고 공간 패스 들어왔습니다. 박스 쪽! 아하! 골대입니다. 자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자 주심의 사인과 함께 들어오겠죠. 자 뒤쪽! 골문 옆쪽을 때리는 코너킥이 나왔습니다.